인플레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훈풍으로 바꿔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 7월 FOMC 의사록과 경제지표들을 이번 주에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것들이 정말 인플레 피크아웃이 온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야 할 것인지 이번 주에 확인해봐야 할 이슈와 이벤트들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역시 지난주에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꿔놨다고 해야 될까요? 인플레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과연 어떻게 시장이 좀 반응할 것인가 궁금했는데 일단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에 그러면 이 인플레 피크아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 시간으로 18일에 이제 연준 7월 연방공개 FOMC 정례회의 이후에 나왔던 그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되죠. 여기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게 좀 시장에서는 힌트를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뭐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뭐 크게 문제 없을 수가 있는데 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한 이번 주 후반부터는 이런 변동성 있는 이슈가 있으니까 네.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사록에서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냐? 네. 금리 인상의 정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해서 연준 그 위원들의 이제 인식 뭐 이런 뷰 이런 것 들이 시장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견해를 지금 이들이 보이고 있는지 어떻게 시장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앵커님께서 7월 CPI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뭐 7월에 이제 8.5 나왔었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어마어마한 수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좀 반등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뭐 긴축을 지속해야 되는 그렇게 강하게 매파적인 발언 많이 나오냐 아니면은 이게 선제적으로 인하한 것이고 앞으로는 좀 이게 좀 확인이 되면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좀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면은 그래도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긴축 경계감이 여전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또 이제 이게 7월이면 사실 이제 7월 CPI 지수 발표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들을 이게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파적인 게 나오지 않겠냐.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은 시장에선 다시 한번 좀 부담일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7월 CPI 지수가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좀 어느 정도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온 이유가 이게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임금 상승이 계속 물가를 지금 자극시키는 지금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물가 하락만으로 이제 기댄 이런 CPI 지수가 좀 낮잡힌 걸로는 약간 문제 가 있을 수 있다, 또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지 않겠냐, 좀 이렇게 변동성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좀 이런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은 FOMC 의사록은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CPI가 발표되기 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것들이 아마 공개가 될 것이니까 조금은 뭐 보수적으로 매파적으로 아마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시장은 어쨌든 CPI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 양상이니까 공개가 됐을 때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저희가 좀 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연준 인사들의 이야기도 아마 이번 주에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지역 연준 총재라든지 아니면 연준의 이사들이라든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죠. 네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고요? 네, 사실 뭐 시장 상이 좋거나 아니면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다른 뭐 연준 의장들의 얘기가 연준 의원들의 얘기가 그렇게 시장 영향을 많이 미치진 않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사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단서를 지금 확인하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CPI 지수가 조금 꺾였는데 다른 뭐 지표나 아니면 다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카시카리 총재의 연설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19일에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사실 이 카시카리 총재가 비둘기파예요. 근데 비둘기파인데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또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겠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너무 친숙한 제임스 블러드 연 총재 이제 매파인 이후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카시카리 총재도 되게
그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난 10일에 한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연준이 정책금리를 연말까지 3.9%까지 올려야 되고 내년까지는 4.4%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이 비둘기파가 얘기를 하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좀 경계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2.25에서 2.5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면 지금보다 1.5%포인트를 더 올려야 되고 내년에도 0.5%포인트를 더 올려야 된다는 의미가 되니까 그럼 앞으로도 되게 긴축의 속도가 되게 가팔라지는 거 아니냐, 되게 예상대로 되게 매파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시장의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시카리 연 총재 연설이 어떤 수위로 나올 것인지도 이번 주 또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연준 인사들의 이야기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번 주에 체크해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 뭐, 지난주에 CPI 나오니까, 뭐, 이제 내년에는 금리를 내릴 거다. 뭐, 그런 긍정적인 긍정회로가 막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연준 인사들은 어쨌든 올해까지는 무조건 금리를 계속 좀 올리고, 내년에도 계속 어느 정도는 올릴 수 있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의 그런 의견들이 좀 바뀌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또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또 경제 지표도 이번 주에 나오고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을 봐도 이게 인플레이션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17일에 이제 미국 정부가 소매 판매 지수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편의점의 판매 실적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네네.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워낙 반도체나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70% 가량을 이제 소비라는 이제 품목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동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시장에서 사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하나는 경기 침체 여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 여부를 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꼭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시장 전망치 7월 소매 판매는 그 6월보다 0.1% 정도 증가하는데 0.1%포인트 정도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가장 베스트는 이 시장의 전망치대로 나오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 시장 입장에서는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더 높게 나온다고 하면 아 이봐라 역시 경기 침체는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하지만 역시 수요가 굉장히 거세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 너무 낮게 나온다고 하면은 아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 연준이 이제 긴축을 완화해야 된다는 논리에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긴축을 완화해서 뭐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춘다고 하는 게 항상 무조건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치대로 나오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지 않냐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동시에 뭐 월마트나 뭐 타깃이나 홈디포 이런 실적도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월마트가 사실 1분기에 사실 어닝 쇼크가 있었는데 네. 그때 월마트가 주가가 11% 정도 빠지고 뉴욕 증시도 굉장히 또 끌어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사실 이제 컨센서스를 좀 1분기 때 좀 줄였는데 이 컨센서스만큼 정도만 나오면 것이 베스트일 것 같은데 그것보다 또 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월마트 주가 또 빠지고 뉴욕 증시도 굉장히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월마트나 실적 이런 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적 숫자를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